완도가 자율주행 부문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 기자. 네. 완도가 자율주행 ADAS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분할하기로 합니다. 기존 그러니까 전기차 솔루션 사업 부분 이 부분과 분사를 하는 거고 형태는 물적 분할입니다. 가칭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라고 MMS를 이제 신설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셰시라고 해서 차 뼈대, 그다음에 ADAS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이제 분리하는 건데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나 뭐 인재 유치나 조직 운영을 따로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존속법인 만도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MS 이제 신설법인이 되겠죠. 여기 이제 주력 사업을 보면 자율주행이 필요한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로봇이나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이제 고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경쟁력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름이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네. MHE 기업. 이게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요. 새로 이제 신설된 법인 MMS에 100% 자회사로 편입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으로 고객층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 배터리 충전 이 컨버터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도가 매출을 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9조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올해 매출 목표가 한 6조 1000억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비교했을 때 3조 정도 많은 수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도 이제 분할 안건 처리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고 분할 기일은 9월 1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주주들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네. 같습니다. 주가에서 주주들이 이제 강하게 불만을 좀 표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오늘 만도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하기도 하면서 주가가 65,3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렇게 쉽게 아시다시피 물적 분할 이 그렇죠. 이슈에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 본질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적 분할이 되면 기존 주주가 신설 법인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핵심 성장 동력이 워낙 자율주행 쪽에 있고 이게 사실 그 만도의 그 주가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주는 신설 법인이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는 안고 없는 진빵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분이 되고 상장이 되면 지배력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회사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으면서 주주 가치 이런 부분이 좀 흔들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벤트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만도 같은 경우에는 분할의 정당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만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좀 집중시키겠다라는 의지인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니까 네. 이걸 반대하는 이들 가 완전 상반된 그러네요. 그런 입장을 보이고 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은 예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분할할 때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당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예라 기자, 그 네. 전문가들은 이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고 좀 주가 전망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장까지도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갖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한 해석을 먼저 드리자면 네. 앞서 이재 기자가 언급을 해줬듯이 신설 법인 생김으로써 지분 이석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연구원들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리고 또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홀드로 조정을 한 그런 증권사도 있으니 그 내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분할 이슈 자체로는 기업 가치, 본질 가치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분할이 이뤄지고 이 종속 신설법인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사업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관련한 수주 확대라든지 재무적인 투자 유치
유치 그리고 제품 경쟁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해줬고요. 네. 당분간 흐름을 좀 지켜볼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